도전 땡땡왕 대망의 마지막 회인데요. 마지막 회인 만큼 또 특별한 게스트가 오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국 62기 제작부 박남경입니다. 오! 네, 우리 영원한 62기의 제작부님과 함께할 오늘의 도전 주제는? 도전 제목 맞추기 왕. 오늘은 바로 도전 제목 맞추기 왕인데요. 도전에 앞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제가 이길 거예요. 아, 저 이긴다고요? 네, 그럼요. 네, 저 승률이 매우 좋은 상태인데. 아, 제가 이길 거예요. 그래요? 자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요. 아...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해야죠. 아, 저 그럼 긴장해야겠는데요? 전 긴장 안 해요. 네, 그럼 긴장을 안 하는 우리 남경 씨와 함께 바로 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연, 극한 직업. 정답. 아, 이건 너무 쉬웠어요. 분발하셔야겠는데요. 아 진짜. 이것도 순발력 싸움이에요. 이태현. 아이씨. 스카이캐슬. 아 정말. 아 봤어요? 아 난 안 봤. 저 봤어요 저거. 이태현. 아 아닌가? 낭령. 아 모르겠어요. 아 걸캅스. 정답. 아 저거 걸캅스 맞아. 나 청년 경찰할 뻔했네. 아 다행이다. 아니, 청년 경찰. 이태현. 낭만닥터 김사부 투! 낭령! 투! 땡! 낭령! 아. 낭만닥터 김사부 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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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안 보여? 아 저 서현진님 안 보이냐고. 아 이성경 아니었어요 혹시 지금? 이성경이 시즌 1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내가 원투 아 행복해. 아 진짜 아 너무 행복해. 아 동점이네요 그래도. 왜 보여요? 이태현 암살. 아, 잠깐만. 아, 제목. 그래, 맞아. 전지현 보고 알았어. 다 공부잖아. 뭐야? 낭령 타짜. 타짜? 어, 저 19금이어서 못 봤어. 19금이 뭔 상관입니까? 네, 전 진짜 순수한 사람이라고요. 이태현 제빵왕 김탁구. 아, 정답. 열심히 봤는데. 너 저것도 순간 시리즈가 있나 했네. 이태현! 이태현! 상속자들! 아 상속자들! 저게 저렇게 생겼어? 포스터가? 네, 네 맞아요. 와 나 처음 봤어. 뭐야 이게? 어? 이태현! 아. 체인지? 아니야! 뭐예요 저기 나 진짜 안 봤어. 아 난 봤는데? 저 누구냐 저 사람? 비원의 거 아니에요? 그 진영 나온 거 몰라요? 그 B1A4 그 람이랑 나오고 람이랑 나오는 거? 아 힌트 글자 알려주세요. 아 그냥 첫 글자라도. 아, 첫 글자 줄게요. 네 이태현! 낭경! 이태현 내 안에 그놈! 아! 정답! 내 안에 그대 할 뻔했네 처음. 아 짜증나. 아 이거 어떻게 맞췄지? 분발하세요. 지금 너무 밀리고 있잖아요. 이태현! Who are you 2015? 네. 어? Who are you? 이태현! 낭경! 학교 2015 후아유. 우와 뭐야? 이거 봤어요 진짜. 우와 뭐야 진짜? 저 고은비랑 고은별인가? 뭐예요 저게? 이태현. 아, 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유명했는데 저거? 아 그러니까 연플리. 아, 연플리 아닌데? 땡. 이태현. 어 저 유명했는데? 아 아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잠깐. 제가 유명했는데 저 위에 제. 아 이태현 남자. 이태현. 어쩌다 발견한 하루. 정답. 어하루. 어하루 맞지? 어하루. 아, 나 저 이나온 보고 그건 줄 알았어. 아.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이렇게 뭐냐 그거. 18. 그래 그건 줄 알았어. 아 맞아. 그거 유명했어. 아. 아니 뭐야 저게? 아 씨. 아 나 지나가다 많이 봤는데 저거. 저 개길어 제목 개길어. 아 길었던 것 같아. 저 요즘 드라마예요? 아 얼마 안 됐어. 안 됐어요? 어. 안다고 나 저거 막 많이 봤어. 저거 막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저 경이로운 소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구해줘 아니에요? 오시엘 드라마 중에 구해줘 경이로운 소문밖에 모르고. 나 저거 마지막에도 봤다고. 이태현 고스트 헌터. 네. 선배한테 기회 좀 드려도 돼요? 아니 나 기억이 안 나 지금. 보답인데요 저도 이거는 모르겠다. 뭔가 귀신이 왔다. 귀신 고스트가 들어가. 고스트 헌터가 아니래요 근데. 고스트 들어가나요? 고스트 들어가. 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악마 이런 느낌 아니었나? 아 약간 그런 재질이었다니까. 아, 모르겠어요 저는. 아, 진짜 알았어요 저. 아... 태양을 건네 시간. 돌아버리겠네 진짜. 옛날 달력 보면 좀 힙시시운 힌트를 주세요. 이거 이사갈 때 왜 귀신이 없는 날 이사를 가야 이사가 저번 주 토일이 귀신이 없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귀신을 부르는 말이 여기 들어가요. 귀신을 불러왔게 내가 부르는 거야? 그 귀신을 호명할 때 그 호명하는 찰리 오! 오 약간 귀신 이름 약간 그런 느낌이었네. 찰리 아 이게 찰리겠네. 귀신? 자 끝글자만 알려줘. 맨 끝글자. 맨 끝글자는 영어인데 한국어로 하면? 헐 더 모르겠어. 그러면 제가 그 귀신 이름을 줄게. 주세요. 어! 어! 남녀! 손더 게스트? 정답.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손더 게스트라고. 아, 열심히 봤어요. 2점인가요? 네 현재 8-5예요 혹시 더 어려워졌냐? 남경 보이스 3? 땡. 남경 보이스 2? 땡. 이제 남경 보이스 남경 4! 보이스 4! 땡. 보이스 1! 정답. 8-7인가요? 안 보여. 아 왜 다 이런 거 나 저것도 아 왜 다 저런 거 같나 봐요. 오빠 나 저분도 알아. 그의 우리는은 아닐 거야. 야. 검은 태양. 어 아니야? 아, 뭐야 나 장난인 줄 알았어. 아, 이태연. 아. 검은 사제. 아 나도 그거 할래. 아 남겨. 아 열혈 사제. 아 열혈 사제. 검은 사제들 때 왜 그런 거지? 아 이겼어. 네,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입니다. 아, 저예요. 네. 이렇게 도전 땡땡왕의 마지막 하는 저의 승리로 끝나네요. 네, 패배는 인정하지만. 제가 이겼습니다. 네, 예, 뭐. 접니다. 아니, 제 원래 계획은 그랬어요. 마지막은 또 게스트를 위한 방송이니 한번 져야지요. 딱 이런 예. 느낌이었죠. 아, 너무 좋아요. 전 그냥 좋아요. 이겨. 도전 땡땡왕 대망의 마지막 회 우리 남경 씨의 승리로 끝났고요. 네, 그동안. 게스트님들과 여러 가지 도전으로 많이 해봐서 되게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안녕. 안녕.